오늘 초청 세미나에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MSK 진단 시장의 트렌드 파악을 통해 당사의 제품 개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근골격계 질환 트렌드 및 건강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서정훈 원장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신 원장님께서는 국가대표 주치의로 선정되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근골격계 건강 관리를 진행하셨으며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아 오셨습니다. 현재는 바른세상병원 원장 및 고려대 의대 정형외과 외래 교수를 맡고 계시며 최고의 의술을 해외 의료진에게 전파하기 위한 국제교육센터 운영 및 각종 논문 발표 등 학술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강연을 위해 방문해 주신 서종원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를 주신 전동수 사장님이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바른세상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건강한 척추 관절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척추 관절 질환이고요. 지금은 고령화 사회가 돼서 80, 90 되신 분들도 병원에서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80년, 90년을 살려면 결국은 삶의 질이 중요한데 그 삶의 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건강한 척추 관절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척추 관절을 유지하기 위한 제그 의견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은 이 근골격계 대표 질환만 먼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추간판, 우리 목디스크 많이 오죠. 목디스크 질환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깨 질환 많습니다. 특히 그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그 오십견의 주요 원인 질환인 회전근 질환, 영어로 로테이터 커프 디지즈, 또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릎 연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건강한 우리의 생활에 대한 말씀까지 같이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질환 보겠습니다. 경추 추간판 질환, 소위 목디스크인데요. 예, 뭐, 여러분들 워낙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보면은 이 건강한 목디스크는 이 섬유유연이라는 게 감싸고 있고요. 그 안에 수핵이라는 게 있는데 수핵이 탈출되면서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추 추간판 질환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예. 사실 이 튀어나온 요거는 뭐 굉장히 작은데요. 요게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증상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는 거는 이 누르고 있는 거를 풀어주는 게 치료의 목적이죠. 그러면 누르고 있는 걸 푸는 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땡겨서 압력을 낮춰서 풀 수도 있고요. 목을 땡기면은 여기 음압이 발생돼서 여기 좀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꾸준히 해서 경추 감압이라고 해서 목을 당기면서 근육을 키우다 보면 이게 빨려 들어가는 저절로 조금이라도 한 1mm만 들어가도 증상이 확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디스크 사진 영상인데요. 이렇게 여러 마디가 눌려 있는 경우가 있고 한 마디가 심하게 눌려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 물리치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약도 먹는 목적은 아까 누르고 있는 부분에 소염제가 가해지면은 그러면은 부피가 줄면서 통증이 감소되고 신경 눌림 증상이 없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견인 치료와 운동 치료, 그외 주사 신경 성형, 수액 성형술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압 치료를 해서 목에 음압을 발생시켜서
누르고 있는 걸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신경성형술이라고 아까 누르고 있는 그 부위에다가 목에다가 가는 관을 넣어서 거기서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아까 여기 눌리고 있는 이 부위에 여기까지 가는 관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무엇을 넣냐 하면은 스테로이드를 넣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쪽으로 쓰면 우리 몸에 아픈 데를 도려내고 낫게 하지만 또 잘못 썼다가는 우리 몸을 손상 주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잘 써야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바로 이 신경이 눌리고 있는 요 신경 밖을 경막의 바깥이라고 해서 경막외라고 합니다. 이 경막외 강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넣으면은 이 부어있던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그 안에 있는 딱딱한 조직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눌리는 게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테로이드를 넣는 방법을 다이렉트로 엑스레이 투시기 보고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이 부위에다가 카테타를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각광받고 있는 치료고 수술이 아닌 시술이고 치료받고 당일날 뭐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치료지만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아예 튀어나온 디스크에다가 이 여기 저온 고주파가 끝에서 나옵니다. 우리 오징어를 불에 구우면 오그라들죠. 똑같은 방법으로 열을 저온 고주파를 가하게 되면 아까 그 튀어나왔던 데가 오그라들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치료 방법도 고려해 봅니다. 그렇지만 워낙 단단하게 크게 튀어나와서 이런 간단한 시술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직접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제거를 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해서 직접 그 부위에 들어가서 이거를 긁어내고 뭐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이 유지되는 보형물을 넣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고정을 하게 되면은 위아래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윗마디나 아랫마디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디스크 여기에 고정이 아니고 움직임을 유지하게 되는 기구를 넣어서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인공 디스크 치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제 수술 받았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눌려있던 게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퇴행성 변화가 많은 목 관절의 디스크인 경우는 인공관절을 넣어도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예 고정을 하는 유압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어깨의 회전골입니다. 이게 쇄골이라는 우리 목 앞쪽에 밑에 있는 빗장뼈고 여기 날개뼈의 위쪽에 견봉돌기가 이렇게 요 어깨 위쪽을 구성하는데 그 밑으로 근육이 얇게 지나갑니다. 이게 회전근 파열인데요. 이게 어깨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질환이죠. 우리 어깨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회전근이 여기로 지나가는데요. 팔을 들게 되면은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충돌이 되고 나면은 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충돌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이에 힘줄에 손상을 받게 돼서 힘줄 파열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손상에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아무리 해도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반드시 MRI를 찍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음파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초음파만 찍어서는 이 구조물 정도를 희미하게 알 수 있다. 지만 다른 손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MRI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근이 끊어져 있습니다.
회전관이 이렇게 끊어지면은 다시 보면 이거는 고무줄 같은 근육이고 여기 와서 힘줄이 붙는데 그 부위가 끊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끊어졌을 때 이 끊어진 게 저절로 늘어나서 여기 와서 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무줄이 끊어진 거를 기다린다고 고무줄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누가 물리적으로 그 고무줄을 당겨서 다시 끊어진 부위에다 묶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전근 파열은 점점 이 부위가 넓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열이 발견되면 반드시 꼬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플 때 내 어깨가 계속 그 악화되면은 이 회전근 파열을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힘줄이면 뭐 건이라는 하나를 쓰는데 왜 개라는 표현을 했냐면은 이 커프입니다. 그래서 어깨 힘줄은 근육은 각각 분리돼서 있지만은 힘줄 부분에 와서는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의미로 보면 하나가 찢어져도 그 찢어진 부위가 멀쩡했던 힘줄까지 그 찢어지는 연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파열된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서 앵커를 박아서 꿰매서 원상 복귀를 해줘야 이렇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관계 손상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목 디스크가 많은 분들한테 많습니다. 어깨 근육은 겉에 두툼한 삼각근이 감싸고 있고 그 안에 회전근, 다양한 근육이 우리의 여러 가지 동작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가 생겨서 어느 한 신경이 약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어깨를 컨트롤하는 근육 일부에 부조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코어디네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쓰다 보면은 큰 근육이 어깨를 당기면서 아까 같은 충돌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깨의 충돌을 피하는 동작은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면은 이 돌기뼈가 뒤로 빠져서 올려도 충돌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손바닥을 하늘을 향한 채로 그냥 뭘 올리면은 바로 충돌이 일어나서 계속 그 동작을 반복한다 그러면은 회전근 파열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작에서도 항상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할 때는 손바닥을 하늘로 올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냥 손바닥을 바닥으로 하고 360도 어깨 돌리기 한다 그러면은 어깨의 회전근에 계속 방아나 망치질하는 효과가 생겨서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항상 풀어야 되고 목 디스크가 있는지도 한번 반드시 어깨가 아픈 분들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면서 강화하고 아까 같은 무리한 동작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은 허리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허리에 우리 MRI 소견입니다. 보면 까맣게 보이는 게 섬유눈이라고 단단한 막이고요. 속에는 수핵이라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게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타이어라고 보면 됩니다. 타이어는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갈 때 울퉁불퉁한 길을 가든 좀 거칠은 자갈길 가든 우리한테 그 충격이 직접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라는 겉에는 고무가 있고 속에는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척추에 있는 추간판도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은 타이어 같이 섬유룬이 있고 안에는 수액이라는 섬유연골,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게 있습니다. 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 뇌가 있습니다. 뇌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른 몇 개의 이 마디가 뇌를 받치고 있는데 만약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1m에서 뛰어내리면 그냥 실신하는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문제 없이 우리가 마음껏 운동을 하는 거는 이 각 마디마다 척추 사이에 타이어가 잘 펑션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타이어는 오래 쓰면은 펑크가 나죠. 사람의 이 척추의 추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이어가 이제 펑크가 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타이어가 펑크 나면은 공기가 빠져나오는데 사람의 척추는 수핵이라는 이걸 꺼내 보면은 섬유연골입니다. 우리 그 섬유연골의 대표적인 게 도가니탕 드셔보셨죠? 도가니탕에 쫀득쫀득한 게 그게 바로 섬유연골인데 그게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신경 나가는 길인데 누르게 되면은 아주 심한 통증이 그 누른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엉덩이만, 어떤 분은 옆으로 해서 종아리까지, 어떤 발등 뭐 이렇게 저리고 땡기고 아픈 증상이 생기는 게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섬유유린이 왜 터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요 척추가 이 섬유유린이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디스크가 생기지 않는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음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디스크가 생겼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튀어나온 것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튀어나와서 일시적으로 좀 아팠다가 가라앉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튀어나온 게 신경을 눌러갖고 얼마만큼 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느냐가 치료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누른 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이제 치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해야죠. 요즘은 이런 치료에 우리 국가 보건복지부의 그 심평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 기간을 잘 지켜서 일단 약도 복용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이런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 주변의 근육이거든요. 척추 주위근이 강하면은 아무리 위에서 압력이 와도 그거를 상쇄시켜주는 힘이 있는데 척추 근육이 약할 때는 안 좋은 자세에서 바로 겉에 섬유유린이 터지는 그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갖고 척추 주변을 강화하는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신전과입니다. 그래서 뒤로 제끼는 뒤쪽의 근육, 소위 등심이라고 하죠. 우리 T본 스테이크 보면 거기 뒤쪽에 붙어있는 그 근육이 척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도 앉아계실 때도 항상 허리 뒤쪽에 힘을 주셔서 내 허리가 지금 C자로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앉는 게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여기다가 바로 주사를 놔서 튀어나온 데에다 스테로이드를 넣어갖고 감압을 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그래도 그 부족한 경우나 여러 마디가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보이는데 가는 카테타 관을 넣어서 직접 여기다가 눌린 부위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뿌려줘서 이거는 굉장히 선택적인 셀렉티브한 치료인데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워낙 덩어리가 크면은 직접 절개를 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구멍 하나로 이걸 끄집어내는 그런 치료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시경을 직접 넣어서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왔는데 내시경의 장점은 구멍 하나만 이렇게 뚫어갖고 이걸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갖고 그거를 제거한 사진인데 뭐 수술하고 바로 걸어서 나갈 정도로 이거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고 아주 디스크가 전반적으로 섬유유린이 다 망가져서 해결이 안 될 때는 비교적 젊으면서 주변 관절의 기능이 잘 되는 분들은 제거를 하고 그 모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 디스크를 넣습니다. 그리고 워낙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불안정이 심한 분들은 바로 유압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비교적 고령자에서 이런 치료를 많이 하죠. 다음은 무릎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릎 질환.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고관절이 클 것 같지만 실제 엑스레이 보면 고관절은 작고요. 무릎은 뼈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근육이 지나가고 있죠. 구조를 보면은 동그란 대퇴골의 관절면과 평평한 경골의 관절면 사이에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연골판이 그 요철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골판이거든요. 그래서 판판한 위에 이 연골판이 존재합니다. 다른 관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고관절은 다른 말로 볼과 소켓 관절이라고 합니다. 볼과 소켓이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또 고관절이 뭐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는 고관절이 빠지거나 뭐 충격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뭐 잠수병을 앓았거나 또는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가 잘 안 가서 여기에 괴사가 일어나는 병 정도가 있지 그 외에는 큰 병이 없고요. 발목은 디귿자로 이렇게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발목 질환의 인대 정도 손상이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 다른 큰 병은 많지는 않거든요. 무릎 환자, 왜 무릎 환자가 많은가 보면은 아랫뼈는 평평하고 윗뼈는 동그랍니다. 불안정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관절은 굉장히 크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무릎을 제일 많이 씁니다. 모든 활동에서 쓰고 또 모든 스포츠에서도 무릎은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많습니다. 관절이 크고 많이 사용하고 움직임이 많고 또 무릎에 그 옛날에는 아까 양날에 칼이라고 했던 스테로이드를 무릎 속에다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뼈주사를 넣어갖고 관절 강 내에 넣으면 관절 안을 녹이는데 아까 경막 위에다 넣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경이 누르고 있는 그 도가니탕의 쫀득쫀득한 성분이 스테로이드를 두들겨 맞으면 오그라들고 녹아서 흐물흐물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신경은 살겠죠. 자기 누르고 있던 그 섬유연골이 녹아서 없어지니까. 하지만 이거를 무릎 속에다 넣으면은 무릎 속에다 넣는 이론은 염증이 있는데 염증이 어느 정도 세균은 없는 염증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알러지다라고 생각하고 넣는 건데 그게 들어와서 안에 있는 연골판 녹이고 연골도 녹이고 그러면서 무릎을 금방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 우리 지금 뭐 60세, 70세 된 어르신들은 주사하면은 자기 부모님, 뭐 동료를 워낙 안 좋은 경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뼈주사 맞으면은 무릎 나빠진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릎에 잘못된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동안. 그리고 이제 초기에 통증을 모르는 것도 하나의 무릎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에 한 예를 들면 아까 대퇴골은 동그랗다고 했었죠. 그리고 경골은 판판하다고 했으면 그냥 아까 발목이나 고관절은 이 뼈 자체의 모양이 서로 간에 딱 요철이 맞게 되어 있는데 무릎은 그렇지 않습니다. 뼈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죠. 볼링공을 이런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하면은 완벽한 수평이 아니라면 볼링공은 굴러다닐 수밖에 없죠. 굴러 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요 물렁뼈가 있어야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렁뼈가 보완을 하는데 이 물렁뼈는 뼈에 비해서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물렁뼈가 찢어지면은 다시 볼링공이 굴러떨어지는 불안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물렁뼈가 찢어지는 경우는. 그래서 무리하게 무릎 꿇고 오래 앉아있거나 스포츠를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급격하게 방향전환하거나 또는 운동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무릎이 덜렁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렁뼈를 다치게 하고 물렁뼈가 다치면 이게 흔들리면서 결국은 무리 차고 관절염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연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얀 연골이 연골 한번 볼까요? 이게 하얀 연골입니다. 이 하얀 연골이 그 안에 쿠션 역할을 하는 스폰지 같이 되어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연골 세포 안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습니다. 통증이 없다는 거는 내 무릎이 계속 깎이고 있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만약에 피부로 예를 들어보죠. 피부를 누가 아주 그 거칠은 그 샌드페이퍼 같은 걸로 문질렀다고 치죠.
그러면은 피부가 금방 빨갛게 되고 피도 날 수 있고 아프잖아요. 손을 떼고 못하게 하고 그 동작은 안 하겠죠. 근데 무릎 연골에 그런 샌드페이퍼로 계속 문질러도 그게 완전히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는 통증이 없어요. 그냥 좀 연골 가루가 생겨서 붓고 물차고 구부릴 때 좀 뻑뻑하고 이런 불편감은 있을지라도 아주 예리한 통증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연골 속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혈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골 보겠습니다. 이게 연골이거든요. 연골 속에 요로고가 이제 연골 세포고요. 연골 세포, 연골은 뼈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연골에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으니까 아무리 여기가 파괴되고 긁어도 여기 뼈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뼈가 닿을 때는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는데 이게 다 닿을 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60, 70 돼서 인공관절 받을 무릎으로 아유 이제는 더 못 견디겠다 하는데 사실은 이거 닿을 당시가 보통 한 30대, 40대. 30대라는 거는 연골판이 찢어진 분들, 십자인대가 많이 손상된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일찍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럴 때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지 결국은 이게 다 소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골 세포를 보면은 혈관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 속을 보면은 이 많은 그 매트릭스를 이 연골 세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연골 세포가 가만히 앉아서 만들 수는 없어요. 보급을 해줘야 자기도 만들거든요. 보급은 영양소가 와야 만드는 거지 자기 혼자 스스로 이 각종 연골 이 성분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영양소가 와야 우리는 연골세포가 연골 매트릭스 이 기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혈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이 연골 세포에다가 영양소를 공급할 거예요. 산소와 포도당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 세포 속에 그 하이드로 스태틱 프레셔로 그 아까 스펀지라고 그랬죠. 스펀지 속에 이 영양소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연골은 다 죽어버립니다. 만약에 손가락 하나를 기부스라고 한 1년 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연골은 다 없어지고 뼈로 돼서 다 붙어버리거든요. 그에게는 우리가 혈관이 없는 연골에 산소와 포도당과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라는 거죠. 관절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부드럽게 항상 관절을 움직여야 혈관이 없는 내 카틀리지 연골세포가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걷기 운동을 항상 강조하고 부드러운 스트레칭 운동 많이 강조하죠. 이게 MRI 무릎 영상인데 이게 연골입니다. 여기 연골인데 이런 연골이 사실은 멀쩡해 보이는데도 관절경으로 들어가 보면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그 조성은 다를 거란 말이죠. 아까 그 여기서 많이 손상돼서 연골세포가 좀 죽어서 그리고 산소 공급이나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좀 퀄러티가 안 좋은 연골과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연골이 뭔가 좀 해상도가 다를 수 있는데 아직 MRI로는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MRI나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래서 MRI에 이런 것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획기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근골격계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한 연골이죠.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아픈데도 참고 그러면서 버티고 버티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뭐 인공관절밖에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하면 늦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증상이 있기 전에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소리가 나거나 가끔 시큰거린다 그럴 때는 오셔서 뭐 운동 처방을 받든 또는 무릎 안에다 직접 윤활유 연골 주사나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투여합니다. 아주 좋은 치료거든요. 초기 관절염에 아주 좋으세요. 그런 치료를 해서 이렇게 말기 관절염이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저렇게 말기 관절염으로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연골판이 찢어지는 문제가 오고요. 이런 연골판이 찢어진 거를 방치하면 아까 그 볼링공이 굴러 떨어진다고 그랬죠. 무릎이 계속 흔들거려 갖고 그래서 이런 손상을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요거는 그냥 정상적인 연골판인데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골판 파열인데 이런 퇴행성 변화 있고 관절이 부어 있는 경우 있고요. 요 포인트가 바로 찢어진 건데 이렇게 작게 보여도 들어가 보면 아주 크게 찢어져 있습니다. 연골판 찢어진 거를 MRI 영상인데 요 찢어진 분을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여기다 주사를 놔드렸는데요. MRI에서 이렇게 보이는 걸 초음파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음파가 이 팔다리의 근골격계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음파라는 거는 물이 있어야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통과해서 어떤 단단한 그 게 나타나면 반사되는 걸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팔다리에는 뼈가 많습니다. 뼈가 많고 이게 피부거든요. 그리고 피부하고 뼈 사이에 이제 질환인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음파로 봐서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안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데 이건 주사를 정확하게 여기다 제가 놓으려고 이제 초음파를 보고 메니스커스 기존의 MRI로 확인하고 다른 더 깊은 곳은 초음파로 볼 수가 없거든요. 깊은 곳에 별 문제는 없고 더더군다나 초음파로 이 연골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이나 이 안에 십자인데 괜찮으시니까 이것만 문제인 걸 확인한 다음에 초음파를 보고 여기다 제가 혈수판 농축 주사를 놔드렸는데요. 그 초음파가 복강이나 또 물이 가장 많은 뭐 혈관, 심장 같은 데는 아주 진단률이 높죠.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를 보고 또 흐름을 보고 또 복강, 특히 뭐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모습을 보고 이런 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팔다리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깨 힘줄이나 이런 거를 그냥 작은 클리닉에서는 비교적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MRI가 아주 소형화되고 그러면서 클리닉도 한의로 보급이 된다 그러면 이 정형외과 영역에서 팔다리의 초음파는 아마 거의 볼 사람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RI가 발전되고 소형화될수록 초음파는 갈수록 근골격계에서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소형화되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라든지 뭐 의료기관이 없는 데서 포탑으로 갖고 다니면서 즉시 확인해보고 이런 때는 이 포탑을 초음파가 좀 각광받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MRI에서 연골 손상까지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연골 손상이 안쪽에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무릎이 이쪽이 바깥쪽이고 안쪽인데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다리가 O자 다리세요. 무게중심선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O자 다리거든요. 이런 분들은 O자 다리 교정을 해서 관절염을 치료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이 무릎의 연골을 어떻게 치료해서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병의 원인이 O자 다리이기 때문에 이 O자 다리 교정을 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무릎 질환을 낫게 하고요. 또 이렇게 연골 손상이 너무 심한 분들은 들어가서 연골을 다듬고 골수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골수에는 섬유연골을 만드는 줄기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들이 나와서 섬유연골로 대체가 될 수 있고요. 아예 이 하얀 연골은 초자연골이라는 하이알린 카트리지입니다. 섬유연골은 파이브로 카트리지고 파이브로 카트리지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체중에 의해서 금방 손상될 수 있는데 하이알린 카트리지는 굉장히 딱딱하고 스펀지가 많기 때문에 좋은데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은 초자연골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골을 어떻게 여기다 이식하냐. 요거를 조금 떼서 배양을 해서 이식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탯줄에서 초자연골을 줄기세포로 추출해 놓은 거를 이식해서
이렇게 이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이식하면 이렇게 덮어지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무릎 치료를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한 척추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요. 그런 근골격계 질환이 왜 오냐면 어떤 사람은 인대나 힘줄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그 허리 디스크도 오고 무릎 인대 질환도 오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다를까? 물론 체질적인 유전적 요인도 있겠지만은 살아온 과정에서 먹는 음식이나 또는 환경 또 생활 습관 자세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일단 WHO 인터넷에서 나오는 건데 10대 불량식품. 근데 보면은 다 우리가 많이들 접하는 그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일단 먼저 첨가물 보겠습니다. 첨가물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첨가물 중에 우리가 매일 거의 먹다시피 하는 것들이 이제 있죠. 이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요즘 사카린은 이제 그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풀고 그래서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이제 인정을 받아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카린은 그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쥐에서 방광암을 발생시킨 사카린의 농도가 보통 사람이 또는 그 동물이 먹어야 될 200배를 투여해서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카린만큼 비교적 이렇게 해롭지 않으면서 감미를 내는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사카린이 그 어느 미국에서 동물 실험에서 방광암 발생되고 나서 퇴출이 됐습니다. 퇴출이 되고 나니까 특히 아스파탐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몸에 문제들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원은 몸에 나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원이 아니라 저기 그 모노스 MSG. 그래서 뭐 맛을 위해서 조금 넣는 거를 저는 전혀 뭐라고는 안 하는데 어쨌든 안 좋은 첨가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문제죠. 아스파탐. 아스파탐을 그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합성했는데 그 페닐알라닌, 아스파틱 애시드, 메탄올을 5대 4대 1로 합성을 했더니 이제 하나의 결정체가 돼, 하얀 결정체가 되고 이거를 물에 탔더니 설탕이 한 200배에서 400배의 단맛이 나는데 칼로리는 뭐 엄청 적더라. 같은 1g에 설탕과 1g의 아스파탐을 넣었을 때 이런 차이가 나더라. 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아스파탐은 메탄올이 들어있거든요. 메탄은 많이 섭취하면 물 워낙 소량이긴 한데 그걸 많이 섭취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아스파탐 첨가 음료가 뭡니까? 막걸리거든요. 막걸리든 우리나라 생산되는 막걸리 90% 이상이 아스파탐을 다 넣습니다. 옛날에는 단무지에 사카린 넣었었는데 이제 단무지에도 아스파탐 넣는데 아스파탐이 이제 그 계속 올라오는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게 장기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해로운 거를 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걸리 유산균 많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드시면은 다음날 숙취가 막걸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아스파탐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런 첨가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이 세 개 나라만 이걸 합성해서 첨가물로 쓰고 있는데 유럽이나 뭐 호주 이런 데는 안 써요. 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테비오사이드. 이 스테비오사이드는 뭐 식품 첨가물로 많이 쓰고 빵 만들 때도 쓰고 그러는 이 그 식물에서 얻어진 천연 감미료라 아주 좋긴 한데요. 칼로리도 낮고. 근데 문제는 술에다 넣으면은 두산백과에서 제가 얻어온 내용입니다. 많이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술에다 넣으면 알코올과 반응해서 이게 스테비올로 변하는데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연구 논문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스테비오사이드를 빵이나 다른 음식할 때나 뭐 할 때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알코올에는 넣지 않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모든 소주에 이 스테비올 배당치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알코올에 이 스테비올
스테비오사이드를 넣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대표 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주하고 막걸리에 이 두 첨가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죠. 정말로 독극물인 그 가습기 소독 살균제 밝히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하물며 당장 먹어서 당장 탈이 안 나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려도 인과관계 밝히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즐겨 드시면서 한 뭐 20, 30년 뒤에 뭐 암에 걸리거나 계속 시름시름 보면 안 좋아진다.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 밝힐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첨가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진산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소세지죠, 소세지. 우리 부대찌개 많이 드시잖아요. 또 그 소세지 구이도 많이 먹고. 근데 이 소세지 햄에는 반드시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야 색깔이 빨개지면서 예뻐집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보툴리눔 그 식중독이라고 해서 이런 햄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보툴리눔 독소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그 보톡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호흡마비로 죽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근데 이 아질산염이 식품 첨가물로 되면서 적어도 육류,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가공한 데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어서 아질산염은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문제는 이 아질산염을 그 태우면은 아질산염을 태우면은 니트로스 아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햄을 부대찌개에서 끓는 물에 삶아서 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뭐 큰 문제 없고. 근데 소세지를 바베큐 그릴에 넣어서 태운다. 그러면 탄 부분에서 바로 발암 물질인 니트로스 아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우지 않고 드시는 게 중요하고 또 고기를 이렇게 재일 때도 아질산염 넣는 그런 업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빨간색이 좀 더 오래 유지되라고. 그런 고기의 특징은 삶으면 금방 빨개져요. 소세지 같이. 그런 거를 숯불에다 태워서 드신다. 그러면은 또 니트로스 아민이 발생되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유명한 얘기지만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요즘 우리가 뭐 생리대 문제 또 살충제 계란 문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가습기 살균제 문제 우리 주변에 환경에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국가를 믿고 그냥 그 먹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유명한 얘기죠. 저희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여기는 이제 쌀을 먹던 이 지역에서 왜 그랬나 했더니 폐광에서 나오는 카드뮴에 의해 갖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됐다 해갖고 이제 그 폐광에서 나온 쌀을 섭취하지 않았는데 유명한 이따이 병이죠. 또 미나마타는 그 미나마타시 연안의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에서 오염된 조개를 먹었다 했는데 사실 이 그 우리나라 서해안의 그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조개나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공장이 있는 데서도 또 중국 수입산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골격계 바르게 유지하려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척추는 이 S라인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봤을 때는 휘지 않고 일자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부드러운 S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라인이죠. 요걸 전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로도티 커브라고 합니다. 이 로도티 커브가 무너지면은 여기서 무너지면 뭐가 오냐면 이제 거북이목이 오죠. 일자목이나. 그러면서 목 디스크가 오거든요. 거북이목 일자목인 사람이 디스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드러운 C자. 우리가 옛날에 콘크리트 시멘트 없던 시절에 다리를 만들었죠. 뭘로 만들었냐면은 아치로 만들었습니다. 아치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아치가 잘 견고하게 척추가 이렇게 아치를 이루고 있으면은 그 역도 선수들이
엄청난 무거운 것도 막 200kg도 들 수 있는 거는 아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아치를 잘 유지하는 우리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앉더라도 이렇게 삐딱하게 앉으면은 이 체중 이동선이 분리가 되면서 추간판에 엄청난 로딩이 걸리니까 반드시 똑바로 허리를 펴고 앉아야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 이런 자세로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결국은 이 압력에 의해서 탈출이 되는 그런 손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척추관절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바른 자세. 특히 여기서는 이 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귀가 이 어깨선하고 일치가 되게끔 앉을 때 이러고들 모니터 보거나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당겨서 척추가 가슴을 핀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앉고 일어설 때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은 이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은 그냥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칭도 운동입니다. 왜 스트레칭이 중요한가? 이 근육을 막 강하게 당기면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그 당겨진 근육으로 동맥 확장이 일어나서 피를 많이 보냅니다.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면 결국은 근력이 좋아야 되고 근력이 좋으려면 그 근육에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다리에 힘 가라고 아무리 제가 다리에 명령을 해도 다리로 동맥 피가 많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 생각과 관련이 없는 자율신경계니까요. 그럼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려면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써야 될 근육을 지금 당장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면은 지금 손가락이 그 팔 앞쪽이 뻐근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여기에 혈류가 확 증가되죠. 그래서 혈류가 증가되면 ATP가 많아지고 근수축력이 좋아져서 힘이 좋아지니까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하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운동하는 시간이 없다. 그냥 방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혈류량이 증가되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항상 열심히 꾸준히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스트레칭하고 나서 더 좋은 건 이제 근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력을 강화하면은 뭐 근수축력 좋아지는 거 뼈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골밀도는 압력을 받아야 강해지거든요. 압력이 없는 곳에서는 골밀도는 없어져요. 칼슘, 혈중 칼슘을 뼈로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수축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력을 받고 이렇게 서 있으면 제 중력을 받는 뼈는 다 압박력을 받기 때문에 칼슘을 유지하려고 하고 가져오려고 하는 힘을 받습니다. 이 팔다리 뼈도 저렇게 압력을 주면은 골밀도가 유지돼요.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주 공간이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골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근데 골밀도라는 거는 희한하게 한 번 떨어진 골밀도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초반까지는 골밀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골밀도가 다 내려가지 35세 올라가고 45세 운동 열심히 했더니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골밀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20대 초반까지 잘 끝까지 잘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거의 내리막같이 하는 내리막길을 가게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중력을 받는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력 강화 운동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관절 손상 방지입니다. 제 친구의 친구분인데 여성분이었는데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당신은 너무 운동을 잘하시니까 그 고령자 대회에 한번 나가시죠 해갖고 그러자고 하고서는 그때부터 파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50세였는데 금방 발목 망가지고 팔꿈치 망가지고 그래갖고 결국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자기 수준에 맞게 그것도 과하지 않게 해서 근력을 부드럽게 유지를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관절을 다치거나 척추를 다치면은
결국은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언제나 운동할 때는 주의를 해서 운동해야 되고요.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해서 혈관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 아주 좋죠. 그래서 가벼운 조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는데 무릎에 자신 없는 분들은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운동은 항상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지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관절을 다치게 하는 제 주변에 보면은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 50 넘어서 막 42km를 달리는 거는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한 술 더 떠서 뭐 울트라 마라톤을 하고 산악 마라톤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제 정형외과 친구인데 그 발가락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피로 골절이 온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운동 못 하고 몇 달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고 자기네에 맞는 운동과 적절한 휴식을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걷기 운동이니까요. 걷기 5km를 걷든 5km를 뛰든 운동량은 똑같은데 무리하게 5km를 뭐 20분 만에 주파하겠다 뛰다가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갈 수 있으니까 여유만 있다면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도 둘러보면서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걷는 방법. 예. 척추관절에 나쁜 것 중에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 가장 나쁘죠. 우리가 발생되는 모든 퇴행성 관절염, 허리, 또 무릎, 발목 이런 데는 다 몸무게가 관련이 있습니다. 몸무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몸무게를 줄이려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70kg인데 70kg를 막 3일을 안 먹으면은 물론 한 65kg 뭐 그렇게 빠질 수 있는데 뭐가 빠질까요? 근육만 빠집니다. 우리 몸은 희한하게 근육을 가장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안 먹고 일 안 하고 하면은 아 더 이상 근력은 필요 없는 상황이구나 하고 근력부터 빠집니다. 그러면은 몸무게가 70kg인데 5kg의 근육이 빠지면 제 몸무게는 80kg가 되는 겁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거나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무조건 안 먹으면 내 몸에 빠진 거는 다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리 휜 거 아까 제가 오자다리 교정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거울 보고 이렇게 앞에 다리를 봤는데 똑바로 섰는데 무릎 사이에 주먹이 들어갈 틈새가 보인다. 조금이라도 무릎에 이상이 있으면 정형외과 가서 아까 히알루론산 주사라는 연골 주사라도 맞고 검진을 자주 하셔서 더 빨리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자다리 있는 사람이 멀쩡한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은 50에서 찾아오든 60에 찾아오든 결국은 오니까 여러분들 핀다리 있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안 좋은 습관들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는 절하는 문화 많죠. 무릎 꿇고 뭐 108배를 하거나 이런 무릎 꿇고 오래 이렇게 앉아있거나 이런 거는 아주 좋지 않으니까 식당을 가시더라도 허리를 위해서나 무릎을 위해서는 이렇게 의자 앉는 식당을 꼭 이용하시지 방바닥에 무릎 꿇고 앉는 데서는 그 오래 이용하다가는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음식 아시겠죠? 우리 많이 드시는 거죠. 기름 많이 들어간 거. 그리고 걷기 운동, 좋은 음식. 여기서 이런 뭐 이런 것들은 지방을 뺀 콜라겐 덩어리만 드시는 겁니다. 이 콜라겐들이 나중에 영양소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기억하셨다가 평소 틈틈이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영양소로 얘기하면은 아까 그 연골세포들을 구성하는 성분들인데요. 글루코사민, 우리 글루코사민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좋은 영양소고, 우리 그 아까 족발이라든지 닭발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섭취해도 되는데, 뭐 여러가지 우리 몸의 이 결체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이게 아까 연골 제가 그림 드렸고 이거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이 안에 있는 연골세포가 만드는 모든 영양소는 결국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연골세포가 영양소를 받아야 자기도 단백질을 만들죠. 세포의 목적은 단백질 생성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의 그 미션을 수행해 주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뭐
건강식품으로 드셔도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음식에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잘 드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이게 그동안은 건강보험 혜택이 돼갖고 글루코사민 그 오스테민이라는 삼진제약에 많이 그 처방이 됐었는데 논문에 이제 당의 문제가 있거나 이 관절에 특별히 좋은 걸 못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논문들 때문에 그 논문을 근거로 심평원이 이제 급여 혜택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심평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보험 지출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그 우리나라 그 관공서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논문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근거로 이제 급여 혜택을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 돈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주로 만들어지는 글루코사민이 이게 개나 조개 껍질인데 거기에 대한 알러지 있으면 또 못 드시는 거고. 그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 다 이런 그 매트릭스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콘드로이친 잘 드셔야 되는데 뭐 족발, 닭발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근데 족발, 닭발에 그 기름기 붙어 있으면 그거 떼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드시면은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저도 먹고 있습니다. 또 MSN이라는 성분도 관절의 염증도 제거하고 그래서 좋은데, 그 외에 칼슘과 비타민 D. 근데 비타민 D가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비타민 D 결핍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땐 뼈가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비타민 D가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뼈에 영향이 메인이지만, 그거 말고도, 뭐, 암이나, 뭐, 이런 정신분열증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하고, 비타민 D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썬텐이죠, 썬텐. 썬텐, 우리 나라에서 썬텐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옷을 훌러덩 다 벗고 햇빛을 쬐고 있는 일이 여름에 잠깐이지 대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음식이나 약품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비타민C 뭐 많이들 드시고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콜라겐. 콜라겐이라는 게 인대나 힘줄을 만드는 기본 단백질이거든요. 콜라겐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인대 손상, 연골판 손상 옵니다. 심지어 뼈에도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그럼 콜라겐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드느냐가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요한 조효소인 이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니까 우리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도 당연히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의 탄력은 당연히 콜라겐이고 비타민C가 관여하지만 그것뿐 피부뿐만 아니라 뼈나 힘줄 인대에도 관여가 한다는 거죠. 그 인터넷에서 제가 영양제, 제일 유명한 영양제 하나 보고 그 성분을 본 건데 보면은 비타민C 들어있습니다. 소듐, 이거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걸 만들려고 어떻게 넣은 것 같아요. 글루코사민. 오스테민이라는 삼진제약계 한 알에 250ml 거든요. 근데 이게 한 알에 1500ml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으라는 게 하루에 두 알씩 먹으래요. 콘드로이친이. 이렇게 풍부하게 섭취를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참고로 요거는 제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큐민. 커큐민이 강황이에요. 우리 여기 인도 분들 많으신데, 그 인도 분들이 그 커리, 카레를 많이 드시는데, 카레의 주성분이 이 커큐민입니다. 그러면 카레를 이 들어가면 이 커큐민이 면역 기능 강화하고 염증도 없애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니까 그 이 커큐민이 잔뜩 들어가 있는 카레를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아까 사장님 말씀이 인도 분들이 그 카레의 향이 좀 약해서 집에서 싸우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커큐민 함량이 좀 적어서 그런지 안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커큐민을 많이 드실수록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지고 또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좋은 음식 잘 드시고 안 좋은 운동 하지 마시고 몸에 지방을 줄이지 근육을 줄이면 안 되고요. 근육을 잘 키우셔야 되고
하루 한 시간씩 잘 걷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프다고 참고 버티면은 결국은 이제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 해주신 서정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질문자께는 원장님께서 직접 준비해 오신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골 손상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네. 연골 손상을 위해서 연골 손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MRI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획기적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었는데, 네. 연골판 손상이라든가. 근데 지금 MRI로 그거를 제대로 관측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손상된 걸 볼 수 있다는 거는 형태적으로 손상되는 게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네. 해부학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MRI 영상에서 그걸 못 보여주는 게 해상도의 문제인 건지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초음파로는 더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초음파에서는 또 왜 안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MRI에서 보면은 연골에 그 아주 심한 이제 손상이 있는 경우는 연골에 약간 그 영상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괜찮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질환 들어가려고 갔는데 그 부위에 연골이 아주 많이 손상된 거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연골 세포에는 세포들이 죽어서 조성이 달라져 있을 텐데, 현 MRI 상에서는 그 세포 간의 그런 조성의 변화는 잘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떨어져 나와 있거나 들썩 연골이 이제 뼈에 붙어 있다가 아까 뼈 위에서 떨어졌거나 이러면서 물이 스며들고 뭐 이러면은 이제 영상에서는 MRI 그 시그널의 체인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세포 단위에서 결국은 안에 세포가 죽어서, 분명히 세포가 죽은 연골과 세포가 죽지 않은 연골이 다를 텐데도 그런 거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더 좀 디테일한 그 시그널 변화를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초음파는 뭐 계속 봐왔지만 제가 보는 근골격계에서는 덩어리를 본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있고 없고를 볼 때가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무럭이 있다. 환자는 무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무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초음파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시 무럭은 아니고 그냥 근육이 좀 튀어나와 있거나 뼈에 올라탄 좀 두드러진 부분. 뭐 그래서 덩어리가 있고 없고는 초음파가 보지만은 이 그런 그 디테일한 거, 특히 신경의 위치 같은 경우는 신경은 대개 동맥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신경을 이렇게 이게 신경이구나라를 해부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알지만은 신경만을 초음파로 봤을 때는 이게 신경인지 지방인지 인대인지 잘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소리에 의해서 음파에 의해서만 구분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초음파는 근골격계에서는 좀 제한된 그런 진단 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잇 와즈 아 나이스 렉처 투 노 어바웃 디 디퍼런트 디지즈 패턴 앤 덴 하우 투 테이크 케어 어바웃 디 마스큘러 디지즈. 마이 퀘스천 이즈 댓 디 하우 투 디스팅귀시 디 카틸레지 탠덤 앤 디 본 비치 모달리티 이미지 이즈 베터 MRI 엑스레이 플루로스코픽 엑스레이 오비슬리 알트라사운드 해즈 아 베리 리틀 play over there. So which modality you think is better? Fluoroscopic image or MRI? 그 질문이 근육 힘줄 본 뭐 이런 거를 볼 때 어느 그 모달리티를 쓸 것이냐 그 질문이신가요?
Yeah, which modality image shows better differences between the tendon, cartilage and the bone? 어쨌든 그 저는 엑스레이를 보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오로지 MRI입니다. MRI 밖에는 없고요. MRI가 훨씬 더 찍기가 간편하거나 가격이 싸지면은 다른 툴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MRI는 일부 특정 질환 외에는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비교적 고가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MRI의 접근성이 좋아만 진다면은 아마 엑스레이도 엑스레이 물론 엑스레이들이 의미가 있는데 엑스레이를 후에 바로 MRI를 찍고요. CT를 찍는 경우는 골절밖에 없습니다. 골절이나 뼈 종양 뭐 이런 경우는 CT만큼 그 단층 촬영, 토모그래피해서 단층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그거는 CT가 가장 우수하고 MRI도 못 따라오지만 사실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골절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골절도 MRI에서 비교적 잘 보이는데 CT의 유용성은 골절, 뼈를 자세히 보는 거. 그거 외에는 그 저희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심장이나 이 복강은 CT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심장과 CT는 별개의 얘기고요.네, 강연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분당 바른손상병원에서 연골 수술을 받았는데 원장님 세미나를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좋. 이제 이게 원장님께 드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 병원에서 일반 정형외과 동네 정형외과에서 주로 오는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있고 물론 이제 이런 MRI를 MRI나 CT를 찍어야 되면은 뭐 바른손상병원처럼 좀 큰 병원에 가겠지만. 동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있고 그 환자들이 MRI나 CT를 찍는 중증병이 아닌 경우에 지금 엑스레이나 또는 뭐 다른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상 장비가 있다면 또는 엑스레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여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단 동네 병원에 오는 경우는 이제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제 대학 동창인데 저희 병원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자기 같은 분당인데 정자동 쪽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왔냐? 왜 글로 갔니? 나한테 오지? 그랬더니 너희 병원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의사가 스물 몇 명이고 누가 내 질환을 잘 볼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너는 바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정형외과 의원 갔다. 그래서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전문성이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 왔겠죠. 근데 어쨌든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한번 제가 그 바텍하고 한번 하면서 아이디어를 얘기한 적은 있는데 동네 의원의 가장 큰 고민은 엑스레이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엑스레이 기사까지 두기에는 많이 안 찍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직접 가서 찍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질려보고 엑스레이실로 보내고는 거기서 자기가 찍고 다시 와서 판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진료실에서 진료하다가 찍어야 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그대로 계세요 하고 나가서 찍고 다시 들어와서 진료하는 아예 그냥 원스톱 엑스레이 그 실이 있으면은 원장님의 그 그런 시간적 낭비라든지 그런 공간의 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이 그 DR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물론 차폐는 잘 해야 되겠지만 진료실 화택에서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조금 기존의 엑스레이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뭐 의원들 원장님들은 그런 인건비 부담도 꽤 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찍을까 해서 아예 이런 원장님도 계세요. 엑스레이를 안 찍고 씨암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영상 투시기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씨암을 눌러서 보고 이거 안 부러졌고 뭐 괜찮고 이렇게 해놨고 그걸 또 저장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편하고 좀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찍고 필름 인상하고 뭐 옮겨오고 뭐 이런 것도 많이 걸리고 그랬었죠. 네. 저는 그 50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50견이 아니고 뭐 아무튼 그 프로젠 숄더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 50견은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스트레칭하면서 좀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거를 영상 장비만으로는 이렇게 감별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초음파가 다른 모달리티와 달리 이 다이내믹한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 50견의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50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그 한방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세 되니까 어깨가 굳더라 해갖고 50견인데 정확한 의학 표현으로는 이제 유착성 활액낭염입니다. 말 그대로 유착이 돼서 그러니까 활액낭이 유착이 돼서 굳어버린 거죠. 어깨는 움직여야 되는데 어깨 관절이 다 오그라들어갖고 안 움직여지는 거죠. 안 움직여지는 양상이 얼어붙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동결견, 프로즌 숄더라고 하는 거죠. 딱 같은 얘기죠. 근데 50견이라는 말이 이제 한방에서 온 것 같으니까 그 원장님은 좀 거부감이 드니까 50견 아니고 이거는 뭐 동결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같은 얘기인데 아까 제가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50견이, 동결견이 회전근 파열로 온 거라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회전근 파열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초음파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초음파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 유일하진 않지만 어떤 굉장히 좋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 동결견은 다 오그라들어갖고 관절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MRI 찍어보면 관절 속에 보통 그 연골액이 이렇게 스며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는데 그것도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는데 그 동결견은 진찰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관절이 안 움직여지니까요.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동결견이 그러면 왜 왔는가? 잘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개 간이 안 좋은 간질환자나 또는 당뇨 환자 또 무리하게 매일 그 과음하는 분들 이런 건데 저는 거기에 좋지 않은 우리 음식들이나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특별히 어깨를 다치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일종의 또 대사 질환이니까요. 이유 없이 활액막이 염증이 생겨서 오그라드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그러면 식습관이 잘못됐거나 또는 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작년인가 한번 좀 논문을 읽어보다가 좀 MSK 쪽에서 4D로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스캔으로 새로운 뭐 진단, 기존에 움직이지 않고 영상을 하던 것 대비해서 네. 움직이면서 이제 영상화 했을 때 좀 기존에 발견할 수 없던 뭐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좀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4D로 뭘 검사한 거죠? 뭐 그 MRI 검사? 좀 도시바 쪽에 CT 네. 장비로 찍었었는데 예, 예. 네. 그래서 뭐 관절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관찰하면서 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 찍었을 때보다는 네. 좀 병변을 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예. 더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 분야가 발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 MRI 찍는 기법 중에 이제 그
압박을 줘서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MRI 촬영은 대개 통 속에서 누워서 찍거든요. 근데 아까도 중력이 병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MRI 찍으면 멀쩡한데 허리는 계속 아프고 다리가 저린데 MRI 찍을 때마다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도입하게 된 게 논문에서 이제 어깨부터 골반까지 벨트를 매갖고요. 탄력 있는 벨트 꽉 누르면 이제 서 있는 효과를 보면은 없는 질환이 나오더라라는 그 논문을 읽고 저희가 이제 이거 도입하자 해갖고 그래서 그걸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찍으면은 종종 좋은 그 이제 멀쩡했는데 그걸 착용하고 찍었을 때 의미 있는 그 압박이 있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는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CT 같은 경우도 사실 움직이면서 CT를 찍어서 어떤 동작에서 특정 그 흔들림이나 비틀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앞으로 그 영도에 두고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기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